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출입문을 부수고 달아난 20대 외국인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김예나 기자입니다. 출입문의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. 잘게 금이 간 유리는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 위태롭습니다. 이스라엘 국기와 계양대는 쓰러져 있습니다. 어제 저녁 6시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출입문이 부서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. 당시 대사관은 유대교 명절로 휴관이었습니다. 경찰이 CCTV를 확인했더니 검은색 복면을 쓴 남성이 쇠지렛대로 출입문 유리를 찍어 파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. 남성은 승강기를 타고 대사관 아래층에서 내린 뒤 비상계단을 타고 침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추적에 나선 경찰은 남성이 KTX에 탄 것을 확인하고 범행 19시간 만인 오늘 오후 1시 반쯤 대구에서 체포했습니다. 이슬람 국가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이었습니다. 이스라엘 대사관 왜 침입했나요? 경찰은 남성을 특수재물손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김예나입니다.